오늘의 마인드셋 솔루션은 위닝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물론 코비 브라이언트, 드웨인 웨이드를 비롯한 수백 명의 스포츠 스타, 비즈니스 리더들의 승리를 견인해온 미국의 최고의 멘탈 트레이너인 팀 그로버의 성공 법칙입니다. 그가 쓴 위닝이라는 책 중 한 페이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승리는 당신이 스스로 결단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과거 속에 살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주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를 피할 수 없음을 잘 안다. 다만 쓰디 쓴 실패의 경험을 털어내려고 최대한 빨리 회복할 뿐이다. 자신감은 어긋난 인간관계, 잘못된 결정, 뒤틀린 상황, 당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여러 문제들, 당신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탈출구다. 절대로 당신의 자신감을 누군가 빼앗아가게 놔두지 마라. 그들이 상황은 통제할 수 있을진 몰라도 당신은 통제할 수 없다. 결국 과감하게 모험하되 결과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곧 자신감이다. 즉 자기 자신에게 베팅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신에게 베팅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베팅은 되는 대로 거는 무모한 도박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에 관한 신중한 선택이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신 인생은 그 정도 모험을 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그냥 기다려라. 그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대가나 치러라. 우리는 날마다 숱한 모험과 도박을 한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차를 몰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누구를 믿을지 결정한다. 모든 일에는 리스크가 따르고 그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 결과를 항상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승리는 결과를 안다. 승리는 당신이 스스로 결단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결정하자. 결단하자. 그리고 그저 그 결단과 결정을 지켜내고 실행하자.